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다가 풀려난 뒤에 예고한 대로 어젯밤에 곧장 광주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단서는 저희 가족들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생각하고 저라도 대신 가서 사죄를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용기 있는 결정에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분들로 인해서 정말 지금까지 너무 상처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이렇게 늦게 오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화면이 잘 설명해졌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저 전우원 씨 행보를? 저는 그냥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지금 그 언론 보도에 나온 거에 의하면 저 정도 되면은 그 마약이 투약 정도가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앞으로. 예. 이게 왜냐하면 다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마약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예. 그러면 지금 몸 상태도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지금 체포됐다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럼 사실 병원에 가서 먼저 본인의 건강 문제라든가 앞으로의 이 상황을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가가지고 광주에 내려가서 사과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만 일단 들고요. 일단은 그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부모는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자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몸 건강이 먼저고 빨리 그걸 돌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광주행 메시지를 두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해석도 많고 승재현 실장님. 네. 그러니까 일단 진정성 여부 혹은 마약 투약과 좀 하면서 뭐 일본에서는 팬클럽까지 생겼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저의 균형감을 좀 갖추면 될까요? 두 가지는 나누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두환 씨의 손자의 입장,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5.18이라는 것은 우리 현대사에서 굉장히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어떤 큰 족적이 있는 민주화 운동 중에 하나였고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어떤 그 주인공이었던 나쁜 일을 했던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라는 입장에서 사과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예. 지금까지 해가 왔던 여러 가지 모습 쪽에 조금 더 빨리 사과를 했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이 아닌 제대로 된 상황에서 사과를 했다라면 저 진정성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최고위원이신 뭐 입장과 동일합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현재의 단순한 하나의 알겠습니다. 행동이 아니라 앞으로 진정성 있는 그런 어떤 사과의 행보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목소리부터 들어볼까요? 같은 설명 다른 결과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한동훈 장관 말을 좀 인용하신 것 같아요. 예. 어두운 곳에 죄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고요. 가짜 CCTV가 아니라면 영상 기록본 제출하면 된다. 그러니까 정진상 전 시찰 측이 뇌물 안 받았다 이거를 증명하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50억 클럽 철저히 수사하고 미흡하면 특검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 읍참마속 결단인 듯 김성한 실장 그 경질 혹은 사퇴 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